사람들이 해당 배우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톱탤런트 중에 하나인 민효린의 경우에도 이러한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었죠. 플레이보이의 첫 번째 한국 모델이라는 프로필을 가진 이파니의 경우에도 생활고와 육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노출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생각은 과연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이기에 노출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클라라의 경우는 위의 노출과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녀의 글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 때문에 노출을 했으니까요. 사실 이런 형태의 노출 형태 역시 역사가 꽤 깊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걸그룹들의 노출 경쟁은 너무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부 대중의 관심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논란 혹은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입니다. 개그우먼 곽현화의 경우에는 성형시술을 받는 장면을 방송에 공개하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이들은 경쟁이 심한 기존의 레드오션에서 대중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옮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역시 너도 나도 블루오션에 뛰어들고 노출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대중들이 좋아할까요? 그리고 현실에서 그러한 욕망을 실현시킬 방법이 무엇인가란 물음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